함께 보겠습니다. 신체 통증 완화에 대해 말하자면 이야기 더 좋습니다. 무엇무엇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When it comes to 무엇무엇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체 통증 완화. 통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pain이죠. 완화. relief. 그래서 신체 통증 완화하면 body pain relief.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더 좋습니다. 약은 medicine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엇무엇에 대해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약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strength. 그래서 이 약은 어떠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medicine has the strength. 그 다음에 뭐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루 종일 지속되는 힘입니다. 지속되다. las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ast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동사로는 지속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all day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all day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힘은 strength. 지속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last.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남북 전쟁 영어로는 미국의 남북 전쟁 The Civil Wa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 뭐만 후 after 쓰면 되겠죠. After the Civil War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원했다. 무엇하기를? To start a new life.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남북전쟁, The Civil War. 이 표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브라질로 갔으며 그들의 식물과 간습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들은 브라질로 갔다. 그리고 뭐뭐 했다. 엔드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들은 브라질로 갔다. 갔다. 과거형이죠. 얼로 브라질. 그리고 뭐뭐 했다. 뭐뭐를 가지고 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테이크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여기서 잠깐 take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bring이라고 하는 동사의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동사 모두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방향을 타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bring, take, fetch 세 가지가 있는데요.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져오다, 데려오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자 쪽으로의 이동이 되겠죠. take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장소로 가지고 가는 것, 데려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른 쪽으로의 이동입니다. fetch라고 하는 단어는 가서 가져오다, 가서 데려오다 이러한 뜻이죠.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Bring your book here. 너의 책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이쪽 b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Let's have one more drink. 우리 한잔하자. 그런 다음에 I'll take you back home. 데려가다. 내가 너희 집으로 너를 데려다 줄게. 다른 쪽으로의 이동입니다. Take.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have to go to the station to fetch Jim. 짐을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가야만 한다. 가서 데려오다 라고 하는 의미 fetch가 있죠. 여러분들 방향 타는 동사 bring, take, fetch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죠? 제3의 장소로 이동할 때 우리는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들이 식물과 관습을 함께 가지고 갔다. 특크, 그들의 식물 their plants. 관습은 뭐죠, 영어로? custom. 그래서, customs. 이런저런 관습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런 표현을 써주면 더욱 좋겠죠. 동반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무엇을 가지고 가다. take. 그런데 제3의 장소로의 이동입니다.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의 이동이죠. 방향을 타는 동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습은 custom.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with them. 동반의 개념이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특별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